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 사파니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파니아의 꽃말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꽃말이에요. 네, 이렇게 사파니아가 있어서 행복한 오늘 사파니아의 키우기와 여러 가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꽃 장미꽃도 풍성하게 많이 자랐고요. 또 이렇게 꽃몽어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라늄도 이렇게 꽃몽어리가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미도 잘 피고 있고 여기 또 꽃몽어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 피고지고 꽃들은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 예쁩니다. 지금부터 사파니아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제가 매년 사파니아 꽃을 요맘때쯤에 항상 데려오곤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봄부터 겨울 오기 전까지 꽃을 계속 피고 지고 저희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그런 꽃이라서 이번에는 좀 제가 다육이에 신경 쓰느라고 좀 늦게 데려오긴 했는데요. 제가 거의 이 꽃은 봄에 데려와서 계속 거의 많이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물만 제때제때 일주일 안에 이렇게 뭐 한두 번씩 주면은 피고지고 하는 그런 사파니아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요거를 사파니아 꽃을 좀 폭풍 검색을 해봤더니요. 원래 이 사파니아 이름은요. 원래 페튜니아가 원래 이름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키우기 쉽게 개량해서 사파니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걸 한 포트를 데려와서 여름 내내 보고 가을까지 보고 겨울 오기 전까지 쭉 이렇게 줄기를 쫙쫙 늘어뜨리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에요. 요거 이제 살 때는 저는 이렇게 줄기를 내린 꽃들은 좀 오래된 꽃이고 이렇게 아직 잎이 짧은 것과 꽃을 덜 핀 것들을 사와요. 사올 때 요령은 그거고요. 이제 좀 이게 이제 덜 키운 거죠. 집에 와서 꽃을 아주 많이 피운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요거를 꽃을 그냥 다 보고 난 후, 겨울에 보고 난 후 거의 버리곤 했는데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요 이제 꽃이 다 죽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한번 해주잖아요. 밑에 뿌리를 조금 잘라주고 여기 잎 정리를 해준 다음 다시 심어주면 요 자리에 이제 같이 다시 심어주면요. 그 이듬해 3월에 다시 꽃이 이거보다 더 무성하게 잎도 더 크게 피우곤 한답니다. 사파니아 관리법은요. 어떤 식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햇빛을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물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람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기 참 좋고요. 뭐 실내에서도 이렇게 환기만 잘 해주면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좋아해서 이거는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주셔도 뭐 괜찮고요. 옥상 같은데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노지 같은데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는 매일매일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주시고요. 장마철에는 물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장마철에는 거의 이제 물을 말리고요. 요 아이가 이제 물고파할 때 조금씩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물주자가 좀 됐거든요. 제가 요거 한 데려온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물을 주실 때는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요 꽃에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 있는 주변으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꽃에 물이 닿으면은 꽃이 좀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 있는 쪽으로 잎 있는 쪽 있죠? 꽃이 이렇게 물이 닿으면 이렇게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줄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살살 듬뿍 줍니다. 이렇게 듬뿍 주고요, 물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제를 조금 여기다가 탔어요. 식초, 계란, 칼슘 영양제를 여기다 탔는데 이렇게 물 줄 때는 그렇게 영양제를 액비로 여기다 타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요.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뭐
유박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지렁이 분변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노지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시고요. 또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액비로 된 거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육 온도는 한 20도 정도 돼요. 그래서 겨울이 돼갖고 실내에서 키우면은요, 20도를 유지해주면은 계속 살아나서 또 꽃을 계속 피울 수도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계약이 온도는 20에서 25도 사이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약을 많이 하는 철이고요. 봄서부터 겨울까지 계속 쭉쭉 핍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은 보면은, 찐분홍색하고 분홍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외에도 다른 색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찐분홍색 있는 것만 데려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찐분홍색부터 옅은 분홍색부터 그냥 분홍색까지 한세 가지 정도의 색깔이 섞여 있어서 너무 이뻐갖고 냉큼 집어왔습니다. 남사 하예시장에서 이거 사왔는데요. 거기에 요런 색깔이 있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도. 네, 뒤에까지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 요런 꽃은 저거로 돼 있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당 10,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이게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거는 뭐 한두 개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풍성하게 펴요. 저희에게 이 꽃말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저는 사파니아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노지에서 키울 경우는 뿌리파리 같은 게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살균제 좀 뿌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뿌리파리가 좀 날아다니면 식초물을 뿌려주면은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어떤 뭐 다육이나 어떤 식물보다도 관리가 참 쉬운 아이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물만 자주 주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바람 통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겨울에까지 끝까지 잘핀 아이였답니다.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다리 위에 난간 위에 많이 심어져 있죠, 이거. 근데 보면은 거의 막 겨울에도 막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명력도 강하고 예쁨을 저희에게 주는 아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사파니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키우기 쉽고 이게 걸어놔도 되고 실내에서 키워도 되고 아주 유용하게 볼수 있는 꽃이에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